재수생이었던 19살 A씨. 초중고등학교 시절 각종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모범학생이었습니다. 바른생활소녀라는 별명까지 있던 A씨의 삶이 한순간 바뀐 것은 지난 4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구직글을 올리면서부터입니다.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40대 남성의 연락을 받은 A씨는 면접을 보러 갔지만 막상 도착하니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가해 남성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이곳 퇴폐업소로 피해자를 데려왔습니다. 남성은 A씨를 감금해 성폭행하고 퇴폐업소에서 일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후 A씨는 큰 충격을 받고 한 달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뭐 어느 집이나 다 똑같겠지만 지금 풍지박산 나 있습니다. 할머니도 입원하셨다가 2주 전에 퇴원하셨고 어머니는 지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수법으로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5명, 이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성매매 관련 전과자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사업자 등록증으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가입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이 알바 사이트에 올리는 개인정보들이 사실은 어떤 제한 장치가 없어요. 정유정 또한 과외 앱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물색했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이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차원에 있어서 예방책이 필요하지. 경찰은 A씨를 성폭행한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2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